안녕하세요. 전주의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블라인드로 사주를 하나 가졌어요. 네. 여자분인데 좀 봐주세요. 아, 예. 자, 보자. 보자. 이분이 여자분? 여자분이에요? 네. 여자분. 자, 이 사람은 있지, 이 사주를 보고 있으니까, 물이 비쳐. 물이 비치거든? 물이, 흐르는 물, 그러니까 큰 물이 비치는데, 사주에 아마 물이 많을 거야. 자, 어렸을 때부터 아마 총명했을 거예요. 총명하고,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고, 자, 보자. 펜대도 잡혔구먼. 펜대도 잡혀가지고 공부도 꽤나 잘했단 말이야. 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신동났다 했을 거야. 너무나 영리해서. 지지배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리했구먼. 어? 자, 학창 시절에는, 반장, 회장 이런 거 해먹었어. 단상에서 연설하는 것도 비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단 말이에요. 자, 유년 시절의 평범한 집에서 있지 평범하게 자란 그런 게 화목한 가정이 비쳐. 이 사람은 그래서 아마 학벌도 좀 좋을 거고 고위 공직자 아니면은 사주가 그래. 고위 공직자 아니면은 나라에 밥을 먹거나 아니면 나라 윗대가리에 있는 뭘 해먹거나 아니면 뭐 어떤 큰 기업에 다니거나 나라 일이 자꾸 비쳐. 태극기도 비치고 하는 거 보니까 학교 선생도 해먹을 수가 있고 그구만 교수 태극기가 딱이 사람 머리 대가리 위에 딱 있어. 그러니까 하면 잘났어 한마디로. 여자는 여잔데 여자 사주도 아니야. 이게 딱 비치는 거는 아마 여성스럽게 생겼을지는 몰라도 그냥 여자가 아니란 말이지. 남자 사주야, 남자 사주. 여기도. 자, 이 사람 지금 자 한번 보자. 음력 8월. 이 사람도 조금 힘들구만. 음력 8월에 자기가 정신적으로 조금 지치는 일이 있어 지금. 생각할 게 많댔어. 생각할 게 많고 뭔가 지금 고심해야 할게 많다고 그랬어. 그치만 이 시기만 지나잖아? 이 사람 괜찮아. 지금 올 한 해만 잘 넘기라고 써. 내년에는 이 사람 뭐큰 자리도 차지할 수 있어. 어디 보자. 아이고, 미타도. 이 사람도 재수 있구먼. 응? 지금은 조금 힘들다고는 나오는 애. 지금은 좀 힘들다고는 나와. 응? 어떡하지? 애구내살 풀게 없는데. 자, 재수는 있다고 나오니까, 이 사람, 크게 뭔가 해먹을 사람이야. 어디. 이분이 누구예요? 아, 네? 이분은요, 예. 지금 민주당 네. 예. 네.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에요. 고민정 네, 의원님, 근데 요즘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죠. 그니까 지금 음력 8월, 9월 좀안 좋다고 나오는구먼. 예. 예. 근데 지금 당장 고민정 의원님께서 지금 당장은 좀안 좋게는 나와. 좀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생각할 게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 많다고 써. 근데 괜찮아. 이 고비만 지나가면 괜찮다고 써. 이 사람이 의리가 있다. 의리가 있고 책임감이 강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딱 버티고 내 자리를 딱 앉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일을 끝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자기 성격도 그렇고, 자기가 살아온 게 그래. FM. FM이야. 내가 시작한 일은 끝을 맺겠다. 그런 성품이 있어요. 응? 자, 이 사람이 전생에 뭐 했는가 한번 보자. 전생에 뭐 했는가. 한번 보여주시오. 사람 있지.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관 쓰고 있어. 이런 거 비치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왕의 한복 그런 거 용포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딱 단상에 앉아 있거든. 여왕이고 뭐 여왕. 여왕의 형상이 비치고 있어. 그래서 신하들이 다 엎드려 있어. 전생이 여왕이고 뭐. 괜찮다 이 사람. 전생에도 이 나라에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야. 참 지금도 나라 일을 하시잖아. 아무리 뭐 옛날에 아나운서 했었어도 지금 어떻게 나라 일을 하시잖아. 그 단상에서 아마 못해도 단상 보좌하는 역할까진 하실걸? 이분이? 분명히 정확해. 그리고 지금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대표님 옆에 딱 왼팔 오른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올라왔거든? 근데 마음이 한결같았어. 마음이 한결같아서 한번딱 믿잖아. 그러면 이분은 그 사람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아휴 참 지금 근데 조금 이분이 좀 이것저것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건강이 조금 약간 조금 처지는 기운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겠다. 올해 조금 몸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잘 먹고 내 체력을 잘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앞으로 괜찮은 사주야. 그리고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사람, 멋있는 사람. 아셨지? 저는 이분이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님 옆에서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셨으면 좋겠어.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 그분과 함께 저는 괜찮은 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앞으로도 크게 활약을 해주시고 지금은 당장은 힘드시지만 힘을 내셔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